연수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 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한 2018년 주민참여사업 성과보고회를 지난 4일 개최했습니다. 센터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역자원과 연계해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 올해 진행한 사업 성과를 공유했습니다. 송도건강센터는 그동안 취약계층 아동 도시락 기부 및 사업 간 연계, 플리마켓, 친환경 농작물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. 또 주민이 주도해 진행한 함께 가꾸고 나누는 건강한 자연 한 끼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.